노래 가사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그래 나 못해 부처가 못해. 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가사가 나는 죄송. 기독교셔서 웃기신 건가요? 추천지교네요. 아 그래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그룹 카라의 멤버 허영지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라의 사랑둥이 영지입니다. 저 뉴스페이스 스타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영지 씨 평소에 허영심이 좀 있으십니까? 그걸 왜 저시죠? 네? 저셨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허영지 씨 평소에 허영심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최근에 가장 사치한 게 뭡니까? 롤 스킨 샀습니다. 롤스로이스요? 롤 스킨. 어떤 스킨입니까? 자이라. 아, 자이라를 스킨, 좋아하십니까? 네. 네. 아, 서포심이. 예. 어, 누군가를 좀 이렇게 받쳐주시는 역할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와드 점수도 엄청 높아요. 누군가를 밝혀주는. 네. 맵을 밝히는. 맵을 밝히는. 와드를 아낌없습니다. 가요계의 와드라고 해야 됩니까? 가요계를 여기저기 밝게. 대어 와드로 해주세요. 75원. 75원. 가요계 여기저기를 밝게 비춰주고 있는 75원 제어와드 허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카라 서바이벌에서 1위를 거쳐 들어간 육각형 멤버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항상 제가 저 소개할 때 만능이라고 하거든요. 전 노래도 좋아해서 막 재밌게 잘 부르고 춤도 또 저만의 스타일로 또 잘 추기도 하고 또 예능에 나가서도 또 재밌게 뭘 해도 전 다 잘합니다. 육각형이라 그랬는데 지금 3개 나왔습니다. 노래, 춤, 예능. 네. 나머지 세 개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아, 미모. 그리고 네. 연기. 마지막 하나. 저 이렇게 쇄골이 이쁩니다. 아, 피지컬 육각형의 아이돌 서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예쁜 개그우먼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찐으로 있더라고요. 코빅을 아, 또 오래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빅 연차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코빅으로 치면 동기가 누가 있습니까? 코빅 동기. 제가 4년 했거든요. 코빅에 4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그보다도 코미디판에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인사하세요. 아, 몇 년 데뷔시죠? 2014년 데뷔입니다. 어, 저랑 동기인데요? 어, 그래요? 네. 네, 어 그러면 은지 씨랑 그때도 같이 한 건데? 죄송한데 코빅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근데 아까 2014년이라고. 14년은 카라라고요 카라. 아 예, 헷갈렸지 않습니까? 그럼 4년 후배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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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 어렵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앵커입니다. 아 네네네네. 맞다. 아 네. 자 다음 본인 피셜 유교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진보적인 성향이신가요? 저 유교걸 맞아요. 의상 같은 거 입을 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 보수적으로. 어? 알겠습니다. 몰라요! 어,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허영지 씨가 지금 이렇게 재미나게 말도 잘하시고 다양하게 또 이제 탤런트가 있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짜 배우셨습니까? 뮤지컬을 하면서 어르신분들한테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 조금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극단에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허! 트레이닝이 이미 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서당도 다니고 했거든요. 서당이요? 네. 한문을 좀 배웠어가지고. 마법 천자문 네. 사용 가능하십니까? 아니. 바람 풍! 하면 바람 나간다. 불화! 하면 뜨거워지고. 거기까지는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아, 그러면 서당에서 배우셨던 거 조금만 읊조려 주실 수 있어요? 부생아 지나시고 모구오신이로다. 아까 뮤지컬 얘기를 하셔서 네.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저도 또 뮤지컬을 좋아하고 톤이 좋으시잖아요. 네. 뮤지컬의 한 장면을 재현해서 어,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게임을 해서 영지 씨가 이기면 네. 제 앵커 자리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묵직바 이기면 된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건 줄 아셨죠? 죄송해요. 대본을 봤는데 난 대학 시절 묵직바를 전공했단 사실 내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 다 빼주마. 난 묵직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네 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도 피리. 자 이제 진짜 한번 겨뤄볼까. 묵직바 찌찌찌 무기 빠 빠리 빠리 찌. 근데 죄송한데 네. 무구로 이기셔야죠. 왜요? 대본에 남자는 역시 주먹이라고 돼 있는데 찐하신 게 너무 얍삽하시네요. 얍삽하고 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통령의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대통령 얘기부터가 모릅니다.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 이름을 모릅니다. 아, 아니요. 현재 대통령에 대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안 드는 것 하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요. 영지 씨는 카라 시절 사회 초년생짜리 아주 유명한데 센 언니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네. 우리 영지 씨만의 꿀팁 하나. 일단은 저희 멤버 언니들이 세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만약에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어떻게 해야 이쁨을 받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아. 어쨌든 대선배님들이잖아요. 언니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으니 제일 먼저 가서 뭐 준비를 하고 있던지 궁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궁은 최고죠. 카라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 노래들 다 외우십니까? 다 외웁니다. 저는 근데 카라 노래를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생 때도 카라 노래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사 해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목은 숙녀가 못돼. 네. 영어 제목이? 영어 제목이 있어요? Damn the rain. 아, 네. 아시는 거죠? 네, 알죠. 네네. 1절 부분만 혹시 어쩐지 오늘 하늘이 우덕 파랗다고 했어 내가 그였지 파라 노래 자체를 좋아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파트가 아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숨못을 저희가 안 해요. 콘서트를 저희가 하지 않았어가지고. 안 하는 곡은 그럼 잊혀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노래방에서 술 먹고 부릅니다. 아, 부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데미지드 레이디. 네. 어떤 데미지를 입은 겁니까? 사랑에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사랑에 데미지를 입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숙녀가 못돼 노래 가사 중에 한 일부분인데요. 그래 나 못돼, 부처가 못돼, 숙녀가 못돼. 혹시 이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있었을 때 노래가 아니어서 저도 의문인데 왜 그런 걸까요, 언니들? 이 부분만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 나 못돼, 부처가 못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 가사가 나는 죄송해요. 기독교셔서 계신 건가요? 아, 저처럼 지금이에요. 아, 그래요? 부처라는 의미가 다 이렇게 수용해주는 건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가 못돼라는 좋아하시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지 씨가 좋아하는 축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팀이나 아니면 선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님이 계시는 팀은 당연히 응원을 하고 네네네. 또 경기도 챙겨보려고 또 하고. 이강인 선수 대 손흥민 선수 누가 더 좋으십니까? 하나, 둘, 셋! 송강인. 송강호 배우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송강호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자, 축구 팬이시지 않습니까? 네. 대한축구협회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요? 알아서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한다고 저희가 믿고 맡겼지만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말, 윗물이 고와야 아랫물이 맑다. 네. 다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죠. 그럼 영지 씨도 저의 의견에 동감하시는 겁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라고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허영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다음은 게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네. 했지만 게임을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하는 선수 있습니까? T1 팬입니다. 아, SKT1. 네. 그럼 페이커 선수를 당연히 좋아하십니다.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송강호 배우님, 이상혁 선수. 대상혁이라고 하십시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송강호 배우, 이상혁 선수, 난 대상혁. 다섯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그러면 저 대상혁 선수. 아, 대상혁 선수 축하합니다. 캐릭터 챔피언의 스킬을 쓸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쓰고 싶습니까? 만약에 자이라라면요? 네. 전 2요. 2가 어떤 스킬이죠? 속박입니다. 누군가를 속박한다. 속박하고. 네. 그러면 채팅으로 막 우리 부모님 건강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유튜브에 있는 명상을 많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핸드폰으로 잠깐 죽었을 때 틀어놔요. 그리고 저는 절대 탈출을 하거나 항복하지 않아요. 꾸준히 미니언 먹고 크면 돼요. 계속 크고 있으면 언젠가 그 저쪽 팀에서 미쳐 날뛰는 순간이 옵니다. 힘을 믿고 막 혼자서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한 명씩 야금야금 마지막에 뒤엎을 수 있다. 와, 이 정도면 게임을 진짜 좋아하시네. 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티어, 등급? 티어. 원래 플레이였는데 우와. 근데 골드 1로 내려왔어요, 이번에.
여기는 지금 다 실버와 저건 이 질문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카라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정상급의 아이돌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카라 멤버가 됐을 때 팬들의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나를 보듬어 주실 수 있게 내가 잘해야겠다.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라의 멤버가 돼줘서 고마워라는 편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편지를 다 읽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든든하시겠어요. 막내니까 엄청.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맞아요. 엄청 든든했어요. 그 실수에도 막내니까 봐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누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개인 바람을 말씀하시죠? 아니 너무 부러웠어. 그래요? 아 어.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실수해도 괜찮아. 오케이. 카라라는 팀 이름을 길게 네. 지켰잖아. 네. 응. 그동안 그래. 했던 좀 외워라. 어? 좀 외워라. 실수해도 봐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동안 했던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 나는 사실은 지켰다고 생각을 안 했고. 누나는 존댓말 해야지. 저는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 카라가 이제 이번에 뭉쳤을 때 정말 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카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더 고맙고 카라의 허영지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최근 카라 활동 네. 준비 중이라고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거 준비 중인지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8월에는 콘서트를 이제 일본에서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떤 겁니까? 카밀리아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얇고 길게 잘 살아가고 있는 허영지.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활동을 너무 재밌어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저는 굵고 길게 사는 허영지로 나왔습니다. 어? 와, 감사해요. 이제 어느덧 턱 없는 인터뷰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입니다.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너무 감사. 아 잠깐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영지 응원해 주고 카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아니 내 목소리를 이겨 먹으려면 어떡해요. 마지막 소감 얘기하는데. 영지 씨의 마음이 이미 저 렌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카라라는 이 두 글자와 이 팀이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삶 아닐까요? 죽어서도 카라죠. 죽어서도 카라, 살아서도 카라, 살카 주카.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네. 살카 주카 허카라. 너무 구려요. 허영지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